네,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오랜만에 또 우리 유튜브로 뵙습니다. 최근에 SK 실더스 루키 과정을 또 오랫동안 진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한동안 영상을 못 올렸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것은 이제 최근 보안 이슈들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안에 있는 내용들, 설명하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뭐 단어를 알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여러 이제 유튜브 질문이나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교육들을 지원을 할 때 이런 용어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악성 코드나 이런 것들 배울 때 꼭 알아야 할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그런 시점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다룰 보안 것 그 이슈는 뭐냐면은 스킬렛 쪽에서 나온 이 온라인 회의, 이게 피싱이죠. 예, 피싱을 통해 가지고 배포되는 안드로이드하고 윈도우즈 RAT 원격 제어, 우리가 트리모마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원격 제어 이제 악성 코드와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제 악성 코드를 이제 배포를 할 때 이렇게 어떤 피싱 사이트를 가지고 유도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제 피싱 사이트를 딱 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구글이나 그런 검색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사용자들이 접근을 하게 되면은 어떤 특정한 이제 광고 사이트, 예전에 한번 제가 요 관련된 것들 영상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사이트나 그런 데다가 이렇게 스폰서를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 구글 같은 경우는 제일 메인 쪽, 이게 제일 상단이죠. 제일 상단 쪽에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악성 코드들이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스카이프 같은 거나 구글 미트 줌 웹사이트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특정한 링크를 가지고 유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보통 링크 같은 경우에는 그게 크게 클릭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걸릴 사람들은 많이 걸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URL을 확인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메인 그 원래 공식적인 사이트 URL을 확인 않고 그냥 거기에서 배포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하게 되면서 악성 코드가 이제 배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배포를 하게 돼요. 아래쪽에 이제 흐름도부터 좀 잠깐 살펴보면은 어떤 페이크 웹사이트, 피싱 사이트를 접근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악의적인 배치 스크립트, 우리가 이제 윈도우즈 악성 코드를 배포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배치 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이 배치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눅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배치 스크립트 또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배치 스크립트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윈도우즈에서 동작하고 있는 그런 스크립트예요.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텍스트로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왜 EX 파일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배포를 안 하냐? 당연히 어떤 백신이나 그런 데다 탐지가 되죠. 웬만큼 EX 파일은 이제는 크롬이든 백신이든 다 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배포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배치 스크립트로 배포를 하고, 그 배치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것들을 실행하냐? 우리가 파워쉘을 이제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 파워쉘 같은 경우에도 윈도우즈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스크립트죠. 그래서 어떤 확장서로 굉장히 잘 사용할 수 있는 스크립트이다 보니까 보통 악성 코더들이 이렇게 윈도우즈에 내장되어 있는 그런 명령어들을 사용을 한다. 새로 이렇게 설치를 어떤 프로그램들을 설치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 내장되어 있는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난독화되어 있는 그런 형태인 것이죠. 그래서 EX 파일들이 이렇게 내려오고요. 만약 이걸 안드로이드, 이게 우리가 모바일 폰으로 접속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안드로이드 인 APK 파일들이 내려오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iOS 관련된 아이폰 같은 것들은 이제 악성 코드 왜 안 내오냐? 보통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가 더 이제 보안적으로 안전하다 뭐 이렇게 제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은 실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감염이나 그런 것들, 그다음 사용자 비율이나 그런 것들 보고 거의 다 대부분 이제 안드로이드 폰을 노리게 됩니다. 그 설치나 그런 것들이 수월하죠, 더욱더요. 그래서 APK 파일들이 내려와서 아무튼 우리가 컨트롤을 하게 되는 이런 형태다 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위쪽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안드로이드 용의 이제 악성 코드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나와 있던 뭐 스파이노트 RAT 같은 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RC렛 같은 거나 NZ렛 같은 경우나 이러한 원격 제어 프로그램들을 그냥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들이
뭐 이렇게 오픈독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많이 배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포하고요. 뒤쪽에서는 이제 실제 악성 코드인 그 안드로이드폰과 관련된 분석돼 있던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이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공격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악성 코드 사이트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뭐 joinskype.info라고 하는 이게 도메인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com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co.kr, 국내 같은 경우는 co.kr이고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com이라고 하는 도메인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물론 요즘 같은 경우는 쇼단.io라고 하는 이런 .io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긴 있는데, 이런 인포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 특히 이렇게 뭔가 도메인 정보들이 좀 확실치 않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주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요거는 조금 이제 단어들이 좀 그럴듯하게 좀 이렇게 설정을 했겠지만은, 사실 요거는 우리가 한번 주의시를 좀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즘 프로라고 하는 도메인 같은 것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이제 악성 코드들이 사용하는 그런 도메인들이 몇 가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피싱 사이트를 좀 연구를 하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도메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뭐 온라인, 뭐 클라우드 미팅, 그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일반 사용자들이 볼 때는 뭐 판단이 안 되죠. 우리는 지금 현재 요거를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보안에 관심이 있고 한 번쯤은 이게 피싱 사이트나 그런 것들이 메일로 오는 것들을 확인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도메인 정보들의 유심이 좀 보이는데, 일반 사용자들한테 아무리 말해도 클릭을 당연히 하고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접근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을 뭐 설치를 하라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시면 이렇게 도메인들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그 다운로드 받는 파일 같은 것도 이제 배치 파일들을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치 파일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배치 파일로 배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 업데이트, 줌 다이렉트 업데이트, 요것도 이름을 이렇게 그럴싸하게 속여가지고 EX 파일들이 내려와서 설치가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EX 파일들이 다운로드 받을 때도 아까 중간에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여기가 이제 파워쉘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합니다. 이거는 요거를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크롬을 통해 받으려고 한다면은 당연히 크롬에서 이제 차단이 된다거나 그러기 때문에 파워쉘을 이용해서 다이렉트로 우리가 이제 끌어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설치하는 그런 개념들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비팅 같은 경우에도 이제 bit.apk 파일 이런 확장자로 되거든요. 저한테 많이 하는 질문들이 뭐냐면은, 분명히 이제 우리가 피싱 사이트나 모바일로 와서 어떤 URL에 접근을 했어요. 근데 URL에 접근만 해도 이제 악성 코드가 이제 설치가 되냐, 특히 이제 안드로이드로 우리가 많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폰으로 했을 때 되냐라고 했을 때는 거의 확률적으로는 그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PK 파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설치를 했을 때 거의 악성 코드가 걸린다. 물론 이전 이제 안드로이드 폰 그런 버전 쪽에서 어떤 취약점들, 그리고 저도 모르는 그런 취약점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제로데이 취약점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한번 이제 제로데이 같은 거 취약점이 있을 때는 URL에 접근했을 때 그게 자동으로 이제 APK 파일들이 설치가 되고 실행까지 되는 이런 취약점들이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모르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공격성들이 있겠지만은 거의 확률적으로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PK 파일들을 설치하지 않았다면은 다운로드 받은 것은 즉시 우리가 삭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런 사이트는 접근을 안 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저도 유튜브로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유튜브를 통해서 전화까지 오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 그 정도까지 걱정을 안 하셔도, 예, 된다. 설치를 안 했으면은,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인도즈 파일, 지 파일, 뭐 안에 이제 여러 가지 파일들이 정보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EX 파일, 뭐 드라이브, 줌, APK 파일들, 뭐 이런 형태, 여러 가지 형태들을 이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게 지 파일 내에는 이제 EX 파일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예전에는 이제 JS 파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지 파일 안에다가 JS 파일을 또 숨겨가지고 요게 최종적으로 또 EX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는 형태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다양하게 우리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악성 코드 배포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최종적으로 이제 배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런 사이트에 접근한 것들을 이제 위협 탐지 쪽에서 보셔가지고 이제 차단을 해야겠죠. 그리고 거기에 접근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도 유심히 좀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안드로이드 이제 악성 코드 사례가 있더라고요. 아까 링크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포하는 형식은 똑같았어요. 우리가 넷플릭스를 이용해 가지고 사이트에 보시면 이제 요거는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었죠. 실제적으로 이제 오리지널이고 우리가 그런 그것을 보고 넷플릭스를 보고 이제 아이콘도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 이제 기능은 똑같아요. 아까는 이제 아이콘만 이제 좀 다를 뿐 이제 앞에서 했던 다뤘던 그런 악성 코드는 동일하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얘가 어떤 것들을 이제 실행하냐면요. 보통 악성 코드들이 RAT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가져가냐? 우리가 실시간 대화 같은 것도 많이 가져갑니다. 이게 이제 권한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APK 파일들을 설치를 할 때 모두 이제 뭐 어떤 것에 이제 접근이 허용을 이제 할 것이냐라고 해서 허용 여부들을 물어보게 돼요. 요걸 이제 자동으로 다 허용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여러 APK 악성 코드가 있겠지만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며칠 전에 이런 거 없이 그냥 다운로드 되면서 실행하면 이런 것들을 바이패스 한다 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거의 다 여러분들이 그냥 다 허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보통 저도 APK 파일들을 설치를 하고 물론 이제 저는 정상적인 플레이 스토어에서 설치를 하겠지만은 보통 권한들을 많이 그렇게 많이 보지 않죠. 그냥 우리가 뭐 주소록에 접근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녹화 안에 녹화래 그 화면 그 사진이나 그런 데 접근을 할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뜨면은 그냥 이렇게 허용을 하죠. 아, 상담이 필요하나 보다. 특히 이제 뱅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권한들을 허용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잘 체크를 하지는 않죠. 근데 실제로 악성 코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설치를 할 때 일반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잘 확인 안 합니다. 그냥 예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관리자 권한 형식으로 이제 이것들을 획득을 해서 우리가 실시간 대화들을 이제 듣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명령들을 수행하는 거죠. 그 명령들을 수행하는 것들은 어떤 화면들 같은 것들을 이제 프로그램들을 대실체 그 실행한다거나 화면들을 캡처한다거나 여러 가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사를 하죠. 우리가 CNC라고 하는 것들은 악성 서버, 악성 서버 쪽에 감염되고 그거를 제어하는 서버들을 CNC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녹화 화면들을 캡처를 하는 거고 연락처도 보고 SMS 메시지도 봅니다. 이게 다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한다. 사실 이제 PC가 악성 코드가 감염되는 것보다 더 파급력이 큰 것은 사실 요거죠. 개인 사용자 입장에서는요. 왜냐면 모바일은 진짜 여러분들하고 24시간 옆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하고 관련된 것들을 거기에 다 저장을 하죠. 저희 PC에다가 요즘은 뭐 사진 같은 거는 뭐 구글 클라우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다 저장하는 것도 많이 없죠. 보통 이제 모바일에 다 남아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보들이 이제 나가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우리가 폰 같은 경우에도 인증서가 또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요즘은 이제 뭐 비대면이라고 해서 주민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조심을 해야 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에 내용들을 좀 읽어 보시면은 또 이제 그 RAT를 분석한 그런 사례이고 그 관련된 소스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기 위해서 어떤 런타임 그리고 get runtime exec 명령어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명령줄 기능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쪽에서 보시면은 이제 오디오 같은 경우나 여러 가지 비디오 같은 거나 탐지 그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클래스 정보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요게 접근해서 우리가 컨텐츠 정보 쪽에 SMS 인박스 쪽에 접근을 해서 그 관련된 정보들을 우리가 가져가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쭉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쭉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안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 URL 링크는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다시 보아 보시기 바랍니다.